작년에 이거 소개했다가 이거 품절돼가지고 한동안 못 먹었어요. 저어서 마시면 진짜 맛있어요. 아무 말도 안 했구나. 안녕하세요.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월요일이고 오늘 그냥 밥을 하는 겸 라이브를 켜봤습니다. 카메라가 새로 해야 한대요. 알았어요. 이렇게 할까요? 오늘은 매생이 굴곡을 하고 있습니다. 매생이 매생이철이 1월, 2월인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 한 팩이 360g. 매생이 700g이 필요하니까 딱 두 팩. 아이고. 맛소사. 낭만검객님께서 메시지 보내셨습니다. 스타일스 다이어트 시작하면서 우울증과 무기력이 눈에 띄게 나아졌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제가 춤은 안 춥니다. 이런 것도 받아보네. 오늘 메뉴는 매생이국이고 에리님께서 유튜브에서 하셨던 레시피 그대로 하고 있고요. 제가 매생이국을 지금까지 세 번 해봤어요. 오늘이 네 번째입니다. 작년 집밥 클래스 3화 때 했던 메뉴가 매생이 굴국이었는데요. 그때는 제가 많이 못 해먹고 그냥 겨울이 지났는데 이번 겨울 들어가지고 매생이 굴국을 되게 좋아하게 됐어요. 얼마 전에 저희 할머니 생신이셨는데 선물로 뭘 보내드릴까 하다가 그때 매생이 굴국이랑 갈비찜 해서 보내드렸어요. 할머니가 엄청 신나서 전화 오셨어. 오케이. 자, 굴이랑 매생이를 씻어서 둡니다. 요리하기 전에 이렇게 노트에 적어놓으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 댓글에 있는 걸 저도 보는데 그걸 적어놓고 그날 뭐 할지 봅니다. 매생이 700g, 굴 400g 씻었고 대파, 다진 마늘, 어간장, 들기름. 대파는 어제 쿠팡에서 절단된 걸 샀는데요. 원래는 좀 큰 걸 사는데 이제 이번 주에 추석이 있어가지고 요리할 일이 없으니까 작은 걸 샀어요. 그리고 마늘은 간마늘, 통마늘을 한 번에 갈아가지고 냉동해놨습니다. 이렇게 납작하게 놨다가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뜯어가지고 쓰고 있어요. 다진 마늘 2큰술. 2큰술이면 이만큼. 파 흰 부분 2대. 애인님께서 항상 도마를 여기 싱크대 옆에 놓고 밑에다가 밭들 놓으시던데 그게 되게 좋은 팁인 것 같아. 파를 썰었습니다. 뭔가 조리 도구를 쓰고 바로 씻는 게 좋은 것 같아. 좋은 아침입니다. 네, 라이브 처음입니다. 잠시. 오케이. 댓글은 중간중간에 볼게요. 그 매생이 굴국을 제가 오늘 네 번째 해보는데 제가 얻은 인사이트는 매생이 굴국에서 제일 중요한 건 육수인 것 같아요. 그 A님께서 저번에 집밥 갔을 때 이렇게 육수를 싸주셨는데 네, 멸치 다시 육수 이거는 집밥 한 19화쯤에 있을 겁니다. 근데 혹시나 이게 없는 분들은 삼천포 아침 멸치 육수. 그리고 재료를 보면 물, 멸치, 무, 양파, 대파, 다시마. 재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멸치 육수 내기 귀찮은 분들은 저는 이걸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저도 육수 내는 게 아직은 부담이 있어서 아직 못 쓴 저것도 괜찮은 것 같아. 오케이, 준비는 끝.
매생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매생이가 되게 쉬운 것 같다고 느꼈어요. 한입 육수 같은 큐브로 된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제가 아직 성분을 못 봤네요. 마늘은 냉동된 거라서 제가 살짝만 전자레인지에 데우겠습니다. 아보카도유 혹시 쓰는 거 없으신 분들은 코스트코에 파는 아보포시픽 추천합니다. 예리님 쓰시는 건데 이게 되게 좋고. 근데 사실 요리할 때그 입맛이 엄청 예민하지 않다면 올리브유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대체코나. 왜냐면 되게 많이 쓰니까 이때 비싼 거 되게 뭔가 칼칼한 걸 쓰기에는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아, 오늘은 혼자 먹는 것 절반? 나머지는 선물할 거예요. 어서오세요. 첫 라이브입니다. 가끔씩 해볼게요, 라이브. 재밌을 것 같아. 굴을 볶습니다. 매생이 두 팩, 약 700g. 이것도 냄새 날릴 만큼만 살짝 볶아줍니다. 오늘은 저녁을 안 드시는가? 요즘에 저녁을 잘안 먹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아침 일찍 먹고, 점심 한번 맛있게 먹고, 끝을 내는 편이고요. 운동량이 많은 날에는, 뭐, 오후에 한번더 먹기도 하고, 매생이가 엄청 기름을 잘 먹더라고요. 그리고 매생이 굴국을 하면서 느낀 거는 이게 뭔가 중간중간에 아보카도유나 들기름이 들어가니까 되게 지방이 되게 많이 들어갔다, 의외로. 우리가 이거를 밥이랑 같이 먹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밥이랑 잘안 먹고 그냥 먹어도 배부른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아보카도유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간다. 비린내가 날아갈 때까지는 볶는다. 매생이도 끝. 간단해요. 아까 전에 굴 매생이 씻어주고 재료 준비해놓고 굴 볶고 매생이 볶고 다시 아보카도에 두르고 대파 마늘 볶는다. 쉽잖아. 중간중간 안 닦으면 나중에 너무 귀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기름을 꽤 많이 넣어요, 저는. 기름을 꽤 많이 먹여서. 마늘 예전에 통으로 갈아서 냉동해 둔 거. 마늘 두 큰술입니다. 오케이. 오, 기름 많이 넣어야겠네. 백종원 선생님이 요리하실 때 파기름을 많이 내시더라고요. 그게 왠지 알것 같아요. 오케이, 이 정도. 여기서 다시마물 2리터. 자, 예리님이 주신 다시마물을 써보겠습니다. 예리님이 명품 백처럼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너무 험상궂다. 항상 집밥 찍으러 가면 끝나고 이리님이 뭐라도 주시려고 항상 싸주세요. 근데 얘는 예쁘긴 한데 편하진 않은 것 같아.
지금 보니까 923g 나와서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만들어져 있는 육수를 조금 더 넣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부족할 때는 그냥 물 조금 더 넣어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리고 뭐지? 제 개인적으로 그냥 제가 생각한 요리 팁인데, 이렇게 볶는 요리 하다가 우리 서툴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그냥 잠시 불 꺼두고 다른 작업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막 이걸 하고 있으면 여기 몰입하다 보면 다 타버리더라고. 자, 1리터. 좋은 아침입니다. 242분이 들어오셨네. 자, 다시. A님 진짜 대단하신 건 요리하면서 어떻게 대화를 하는 거지? 이제 애가 끓으면 매생이랑 굴을 살짝 넣고, 그리고 들기름 두르고 어간장 넣으면 끝. 너무 쉽잖아. 너무 쉽잖아요. 자, 끓는 겸 댓글을 좀 읽어볼게요. 저의 고향은 대구입니다. 가끔 부산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구입니다. 각 화구마다 타이머가 있는 하이라이트를 쓰면 탈이 별로 없다. 여기는 화구마다 따로는 없네요. 카니보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카니보어는 이제 식물성 식품들 배제하고 주로 육류랑 뭐 소금 이런 것들 먹는 식단인데, 저는 카니보어가 특정한 맥락에서 어떤 문제를 치료하거나 어떤 목표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충분히 효과를 가진 식단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제 개인적 입장은 인간은 잡식동물이고, 인간이 이렇게 우세한 종이 될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되게 다양한 음식들을 통해서 영양분과 어떤 영양소들을 섭취할 수 있게 되어서 그게 생존 가능성을 높이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좋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동물성 식품에 있는 장점들, 식물성 식품에 있는 장점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게 인간이다. 예를 들면 뭐 강아지, 저희 강아지 초콜릿 못 먹죠. 아니면 이렇게 채소 못 먹는 거 많죠. 포도 못 먹죠. 반대로 우리는 다 먹을 수 있으니까 그만큼 더 생존 확률도 높고 더 강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다. 근데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 카니보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약간 장 치료가 필요한 분들, 장이 좀 망가진 분들은 일단 식물성 식품들을 배제하는 게 어떤 효과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어떤 맥락에서 그걸 치료할 때 카니보어를 쓰는 게 되게 효과를 보인다는 게 많이 나왔고, 또 우울증 있으신 분들도 약간 카니보어 하면서 우울증 없으신 분들 많더라고요. 해외에서도. 뭐 그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뭐 조던 피터슨 같은 교수들이죠. 그런데 이제 장기적으로 우리가 건강해지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가능한 한 다양한 음식을 통해서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게 제일 현명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게 어려운 게 각자 몸 상태, 현재 상태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뭐 누가 맞다, 이 사람이 맞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게 채식이든 뭐 카니보어든 각 식단이 가지고 있는 명확한 목적, 효용들을 이해하시고 리스크도 이해하고 조심할 점도 이해하고 그거에 맞춰서 일정 기간 해보면서 몸 반응 보고 결정하는 거. 그래서 뭐 그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남자분들의 경우에는 카니보어가 크게 문제가 없죠. 여자분들은 가끔씩 탄수화물이 좀 필요한 분들이 있어가지고 가끔 조심스럽긴 한데, 남자분들은 사실 카니보어 해가지고 살막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좀 좋은 음식들 다양하게 넣어주고 하시면 효용 볼 겁니다. 근데 이제 카니보어 하실 때좀 중요한 거는 고기의 질일 것 같아요. 집 완전 깔끔. 아, 이거 보여드릴까? 안 보여드려야지. 다음번에 보여드릴게요. 저희 집이 완전 까맣습니다. 오케이. 헤어밴드. 헤어밴드는 아마존에서 파는 건데, 아마존에 있어요. 아마존에 헤어밴드 검색하면 나와요. 저희 집이 거의 다 검은색입니다. 살짝 보여드릴게요. 여기 촬영하고 있고, 여기 최근에 작년에 이사 오면서 인테리어를 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편합니다. 작년에 처음 저를 알고 100일 만에 12kg 빠지고 그 다음 정책이에요. 공복 길게 유지하고 탄소 좋은 거 조금 먹으려고 하고 술도 안 마시는데 너무 살이 많이 찐 상태라 아직 10kg 넘게 더 빼야 되는데 임신 준비도 해야 되고 정책이 어찌해야 할까요? 정체기가 있다면 사실 이제 원인이 다양할 것 같아요.
원인 정말 다양하지. 기본적으로 사실 뭐 의심할 수 있는 거는 내가 혹시 할수 있는 것들을 다 하고 있는가도 있고, 그리고 지금 혹시 이제 그 다이어트 하는 기간 동안 살은 빠졌는데 대사량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지방대사에 뭔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그냥 뭔가 미량 영양소에 결핍이 있거나, 원인 좀 다양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해볼 수 있는 거는 만약에 지금 약간 몸에 지방이 좀 많다는 전제하에서는 단식을 좀더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사실 지금 살을 더 빼야 할 상황이 아니라 이미 몸이 어려운 걸잘 했고 좀 회복이 필요할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십몇 킬로가 빠졌는데 여전히 이제 내 기준이 저기 멀리 있어가지고 지금 마음이 지금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최근 십몇 킬로를 뺐는데 이 상태도 되게 감사한 거 아닐까요? 몸이 조금 회복할 수 있게 좋은 음식 잘 먹고, 그러니까 지금 정책이라고 하지 마시고 회복기라고 생각하세요. 회복하시고 몸이 조금 더 이제 추스릴 수 있게 한 다음에 할수 있는 다른 것들 해보시고, 체중 보지 마시고, 건강검진 지표들 또는 아침에 컨디션, 포만감, 식욕, 아침 일어났을 때그 기분, 피부 상태, 장 상태, 배변 상태, 여자분들은 생리 주기 안정성들,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체중이나 체지방으로 드러나지 않는 우리 몸 안의 대사 상태의 어떤 지표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좀 보시는 것 해보시길 제안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면서 뭐가 나아지고 있으면 몸이 건강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급할 게 없잖아. 임신 준비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임신했을 때 필요한 거는 사실 건강한 몸이죠. 날씬한 몸이 아니라 임신했을 때 필요한 몸은 건강한 몸이에요. 몸에 체지방 많아도 건강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임신 준비하시는데 정책이다, 불안할 게 아니지. 어쨌든 잘 빠졌고, 몸 회복해서, 특히 장 건강하게 만드는 것들 해주면서 내가 아이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거죠. 형님 178에 64kg인데 단식해도 되나요? 단식을 하세요. 하세요. 남자분들은 적절하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마 저렇게 질문했을 때는 약간 영상들을 좀더볼 필요가 있고, 최근에 어젯밤에 올려드렸던 어제 강연 영상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또 제가 작년 봄에 강의했었던 겸엑스 컨퍼런스 영상, 그 영상에서 다뤘던 것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7세인데 70kg에서 60kg로 3개월 동안 감량하고 밤에 화장실 안 가고 잘수 있다. 좋습니다. 되게 나이 드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자다가 깨시더라고요. 그리고 화장실 가신 분도 있고. 저는 크게 한세 가지 정도 원인이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 그냥 물. 늦게 물 많이 마신 거. 근데 두 번째는 그건 것 같아요. 그 혈당 조절 안 되는 거. 또 지방대사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자는 동안에 사실 몸은 안에 있는 에너지를 써가지고, 자는 동안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야 되는데, 그 에너지대사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자다가 깨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악몽을 꾸거나, 뭔가 깊게 못 자거나. 그래서 아마 지금 57세인 분이 감량하면서 잠도 잘 자고 밤에 안 깨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되게 신기한 거는 그 여자분들 중에서 그 50대 또는 40대부터 요실금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말은 못하지만. 근데 요실금이 없어졌다는 케이스가 꽤 많았어요. 네. 설민아티 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 많고. 에사비 어떤 거 드시나요? 좋아요. 제가 마시는 에사비는 이겁니다. 버몬트 빌리지에서 나온 건데, 제가 작년에 이거 소개했다가 이거 품절돼가지고 한동안 못 먹었어요. 그런데 추천드리는 것은 탄산수 180ml, 그 다음에 이거 한 30ml, 그 정도 비율로 섞어가지고 거기다가 레몬 제스트 간 거, 그 제주 유기농 무농약 레몬을 이제 갈아가지고 씻어서 갈아서 얼려둔 게 있어요. 이걸 하나 넣어서 마시면 좋습니다. 탄산수 180ml, 에사비 30ml, 그 다음에 이거 한 큐브 넣어서 저어서 마시면 진짜 맛있어요. 자, 지금 끓고 있으니까 넣읍시다. 맞지? 오케이. 제가 예전에 너무 많이 끓인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맛이 없더라고요. 메생이가 다 풀어져 가지고. 어박사 어반장입니다. 이간 맞추는 거는 감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두 큰술 했는데 분명히 싱거울 거야. 간을 봅시다.
항상 느끼는 건데 이제 2큰술로 모자란 것 같고 한 2.5큰술 또는 3큰술 맞는 것 같아. 좋아. 내 생각에는 3큰술이 맞는 것 같고 좀 짜게 드시는 분들은 한 3.5큰술, 싱겁게 드시는 분들은 2~3큰술.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에 이제 들기름. 이거는 볶지 않고 냉압착한 생들기름이고요. 자주 먹습니다. 한식 요리할 때 너무 좋은 것 같아. 들기름 하면 2번 정도? 좀 지방 더 먹고 싶을 때는 3번? 그러면 끝. 자, 보시면 알겠는데 엄청 많아요. 엄청 많죠? 이거 한 10번은 먹어요. 여자분들은 10번은 먹고 저는 한 6번에서 7번 먹습니다. 지금 아침에 제가 몇분 걸렸죠? 40분. 40분 동안 10인분의 요리를 했어요. 이겁니다. 너무 좋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너무 오래 끓이지 말고 이렇게 라겐락 같은 거 있잖아요. 라겐락. 본인 1인분에 맞게. 저는 딱 여기가 적당했어. 이런 유리 밀폐 용기. 여기에다가 이거를 소분해가지고 넣어놨다가 냉동실에 넣어두세요.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이제 드실 때 예를 들어 회사 가시거나 뭐 어디 밖에 나갈 때 도시락으로는 그냥 냉동실에 있는 거 아침에 꺼내가서 회사에 있는 전자레인지 넣어서 데우면 끝. 그리고 뭐 밥을 먹고 싶으면 같이 밥이랑 먹고 그냥 먹어도 괜찮고. 그리고 메스생 굴국은 보식 메뉴로 좋은 것 같아요. 단식 끝나고 나서 보식하실 때 메스생 국 먹으면 꽤 부드럽게 단식 끝낼 수 있습니다. 자, 이 맛을 못 보여드리는 게 아쉽네요.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아니다. 그냥 먹자. 밥 먹을 시간이다.